농기계로 레이스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포르자 호라이즌 4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랙터입니다. 보시면 출력은 507마력에다가 중량은 2.5톤, 게다가 배기량은 5800cc, V8 엔진이 달려있죠. 경매장에서는 대략 한 163만 달러 정도, 900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랙터. 여기 보시면 트랙터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탑기어라고 써져 있고요. 탑기어 같은 경우는 영국의 TV 프로그램이에요. 트랙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배기구가 이렇게 솟아있고 뒤쪽에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게 뭔가 좀 범상치가 않죠. 안에는 스포츠 시트가 이렇게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유리한 본넷 라인, 그리고 양옆으로 바퀴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즈가 달라요. 차량에 문짝은 없고요. 내부 보시면 CLC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죠. 얘를 뭐 테일램프라고 봐야겠죠. 여기도 그렇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오케이, 이 엔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5.7리터의 V8 쉐비 엔진. 제가 지금 뒷좌석에 탔거든요. 내부 시야는 대략 이렇고요. 뭔가 조금 무섭네요. 앞으로 옮겨볼게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니 트랙터 소리가 원래 이런가요? 보시면 레이스용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게이지, 뭐 소화기도 있고. 일단은 나가볼게요. 차량의 제어을 보시면 제로백 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186km. 제가 이제 주행 성능을 볼 건데요. 새벽 5시에 맞춰 나왔습니다. 아마도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보시면 40km 돌파, 50km 돌파, 70km 돌파, 80km 돌파. 진짜 트랙터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죠. 자, 트랙터를 타시고 뒤쪽에 있는 수레에다가 연결해주시면은 왜 안되는 거야 인마. 제가 트랙터를 타고서 꽃밭을 쌩쌩 달려줄게요. 이것이 바로 시골 갬성. 바로 여기서 속도 많이 줄인 다음에 오른쪽 핸들이 뭔가 살짝 밀리긴 해요. 왼쪽, 왼쪽 뭔가 좀 밀리죠? 아니 여긴 내 밭이 아닌데. 아이 김씨아씨 죄송해요. 아이고 이쪽이 아닌데. 아이고 박씨할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쪽이 아닌데. 어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여기에서 드리프트, 농촌 드리프트, 농촌 드리프트. 어우 좋아요. 핸들링 무거워. 여러분들 속도를 잘 줄이셔야 돼요. 핸들이 잘 안 돌아가요. 이쯤에서 농촌 드리프트 스타트. 농촌 드리프트. 아이고 나무 이거 우리 집거 아닌데 환장하겠네 이거. 뭔가 좀 출력이 부족하죠? 개조하고 올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7.2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슈퍼차저, 슈퍼차저 달아줄게요. 휠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달아줄게요. 앞쪽 휠 크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클러치 프로, 드레스미션 프로, 동력 프로, 차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앞쪽 안틀루바 프로, 뒤쪽 안틀루바 프로, 연료 프로, 접어장치 프로, 배기량 프로, 슈퍼차저 프로, 인터쿨러 프로, 플라이휠 프로. 이제 주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500마력에서 13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릭 클릭. 보시면 제로백 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54km. 제가 디자인을 조금 바꿔줄게요. 대충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비닐 및 데칼 적용, 덴트. 제가 리얼리티를 살려줄게요. 대략 여기쯤에다가 녹슨 흔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러스트 검색 대략 여기쯤에다가 넣어줄게요. 됐어요. 대충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많이 참가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 왠지 이거 좀 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바로 급커브 왼쪽.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가셔야 돼요. 여기서 왼쪽 나 임마. 오케이. 여러분들 이 차량의 핸들링 선회각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드리프트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저희 팀이 이겼죠. 이번에는 드래그 튜닝을 바꿔서 달려볼게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농기계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 너무 가까운데. 출발. 그래도 제가 꼴진 아니네요. 아마도 안돼. 좀만 더 입을래. 좀만 더 앞에 있는 차랑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화이팅 힘을 내. 아쉽게도 제끼지 못합니다. 256km 돌파 여기까지. 그렇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